유일한 감탄사가 딱 한마디 나옵니다. 오! 에밀리! 어머, 진짜요? 진짜? 추천! 이렇게 힘이 넘쳤다고요? 아니, 마지막에! 넘치네! 아니, 그럼 힘으로 살아가지! 힘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오! 이거 아니잖아요. 아니잖아. 이거 과장이 된 거고. 아니, 이 정도로. 그 진짜입니까? 마지막까지. 마지막까지 클림트는 에밀리가 자기의 사랑이었던 거죠. 이상. 진짜네. 아, 대단하네. 아, 슬프다. 갑자기 에밀리 쪽 그림이 괜찮아지네. 네. 근데 이런 결말이 사랑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? 어쨌든 에밀리 그리고 죽었다니까. 오, 에밀리! 두 분은 플라토닉 러브는 별로 안 싫어. 아니 우리는 지금은 이제 그렇게 그런 사랑만 해야지 어떤 사랑을 하겠어. 아니 이거 아니죠. 아니죠. 인생은 60도입니다. 예. 네. 스킨십 해야죠. 네? 아니요. 사랑 이상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보여준 것 같아요. 아니 그러면 네. 특별하다는 이유가 그러니까 늘 클림트는 작품할 때마다 많은 여자들과 뭐 스킨십을 하고 관계를 가졌는데 유독 이분과는 이 관계를 하지 않아서 이게 특별하다는 거예요? 아니요. 들어보시죠. 네. 에밀리 플레이가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이분은 하루 종일 그림을 그리는 분이었는데 1년 내내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반, 여름 휴가를 떠났는데 여름 휴가를 떠날 때는 항상 에밀리가 같이 동행을 하고서 가던 곳이 있었어요. 아터호스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함께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배를 띄워서 배 위에서 풍경을 그리기도 했어요. 그런데 에밀리와 함께 있을 때 그랬던 풍경화를 보면은 굉장히 고요해요. 풍경화들이 정말 고요하고 평온하고 뭔가 이 사람이 지금 따뜻하구나. 마음의 평화를 청정을 찾고 있구나. 그래서 클림트한테 에밀리는 어떤 뭐 성적인 그런 것보다도 자신을 평안하게 해주는 정신적 지주이자 영혼의 안식처 같은. 그죠? 안식처 같은 여성이었던 거죠.